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대구 수성구 중심가에 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실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아니고 지하철 대구은행역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할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지만 자녀들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정보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수성 아이치입니다.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예전에 동양증권이 있던 자리, 지금 스타벅스가 있는 그 아파트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 원입니다. 평수가 8평 정도 됩니다. 작죠? 원룸 정도인데, 원룸보다는 만족할 만한 위치의 아파트 아닐까요? 전세가가 지금 정도면 갭 투자를 하면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저렴한 매매가를 보면 9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입니다. 최근 전세가를 볼까요? 올해 3월, 작년 5월에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전세가가 8,500만 원이죠. 즉, 9천만 원에 매수를 해서 전세가 8,500에 거래를 하면 500만 원으로 대구 수성구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살수 있습니다. 8평짜리 아파트 너무 작아. 거래는 돼? 물론 거래됩니다.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9년 5,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9,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긴 하죠. 수성 하이츠는 2000년 1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위치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있고 주상복합으로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위치 좋지 않나요? 가격 움직임을 본다면 갭 투자를 한다고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땐 어떤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